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10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하시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전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5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나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이다.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 휴가를 가 있는 동안 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 옆에 사는 이 이웃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차가 당신 앞마당에 있는 화단과 간판을 들이박았다. 그리고 이틀 후에,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죠, 또 그 이웃한테서 이번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번에는 어떤 차가 당신의 교회 화단뿐만 아니라 펜스를 들이박아서 철제 펜스가 완전히 박살났다. 그 비록 휴가였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교회에 두 번씩이나 들려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당회에 보고했죠. 그리고 이미 앞서 휴가 첫날에 우리 교회가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3주 동안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몸은 휴가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교회 사무실에 놓고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또 다시 한번 교회의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팬데믹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이상 뭐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무려 1년 반 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지라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어서 뭐 이제는 교회를 문을 닫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답답하고 심지어 짜증이 나는 그런 마음은 여전하네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인내를, patience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꼽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영혼을 위한 치킨 수프 포 더 소울이라는 책에 나온 그런 일화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보석 감정사가 되려는 꿈을 어느 청년이 가졌는데, 그 청년이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보석 감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석 감정 기술을 배우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끈기와 그리고 인내심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청년은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졸랐고, 마침내 보석 감정사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곳으로 오게. 그 다음날 아침 청년이 찾아가자 보석 감정사는 의자를 내주며 그곳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 손바닥에 작은 보석 하나를 쥐어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앉아있는 동안 보석 감정사는 자기 일을 했습니다. 보석들의 무게를 달고 그리고 자르고 깎고 그리고 자신의 작업을 계속했답니다. 그리고 청년은 조용히 앉아서 그것을 구경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흘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보석 감정사는 똑같이 그 청년의 손에 어제의 보석을 쥐어주고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했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자 그 청년은 보석 감정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전 언제부터 배우게 되겠습니까? 보석 감정사는 무뚝뚝하게 답변했습니다. 이제 곧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 일만 하였답니다. 이제 열흘이 지나자 청년은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날 골탕 먹이지 말라라고 소리치고 보석을 집어 던지려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접고 이렇게 말하고 말았답니다. 아니, 이건 어제까지의 그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스승이 말했답니다. 이제야 내가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군.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거나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야지. 충분한 휴식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충분한 휴식 없는 제도약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것,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것은 영적 훈련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강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속도의 사회 속에서 멈춰서 인내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수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친숙했던 친교, 봉사, 뭐 선교와 섬김의 횟수가 확 줄어든 상황, 아니 거의 전무해진 상황 속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는 아, 내 심정이 허약해졌구나, 퇴보하였구나, 느슨해졌다 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도 위기감을 느껴서 뭐 특별 새벽 기도회나 성령 집회 같은 것들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시험을 당한다고 느낄 때, 어려울 때 더 일하시고 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다이아몬드는 수치나 아니면은 석탄과 같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카본, 탄소 덩어리죠. 그 탄소가 지구 내부의 그 엄청난 열과 그리고 압력으로 인하여 그 원자 구조가 바뀌면서 까만 숯에서 반짝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열과 압력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는 절대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열과 압력이 동시에 가해지지 않으면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투명도가 떨어지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이아몬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으로 던지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십니다. 따라서 온갖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가 궁지로 몰릴 때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탄소와 다이아몬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시간과 그리고 압력, 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지난주에 저기 옆 동네 그라나이트 베이 동네에 사는 어느 노부부가 4.3캐럿 크기, 그러니까 젤리빈 사탕 아시죠? 젤리빈 사탕만한, 뭐 별로 크진 않지만 다이아몬드쯤은 상당히 큰 사이즈죠. 그런 그 황색 다이아몬드, 옐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노부부는 정년 퇴직하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아르칸소 주에 들렸는데 거기에 있는 크레이터 주립공원을 산책한 지 한 40분 만에 땅 위에 뒹굴고 있는 그 노란색 보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크레이터 내셔널 파크라는 데는 그 다이아몬드가 자주 발견되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서 발견한 보석은, 주순 보석은 이 나라가 아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미국 전역에서 유일한 장소라고도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정말 우리도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은 그런 곳으로 좀 야외 예배를 갔으면 좋겠다. 뭐 혹시 모르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노부부는 그 보석을 발견한 후에 우선 감정을 받아보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 수익성이 있으면 비로소 가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다이아몬드는 세공, 색깔, 크기, 그리고 투명도와 같은 이 네 가지의 요소가 그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세공되지 않은 보석, 그러니까 원석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전혀 없답니다.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원석,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은 보석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결국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사람의 손을 거쳐야지만 그 가격, 그 가치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교인들은 과연 얼마짜리일까?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구약이나 뭐 유대교 전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이 회중에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바울은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말 그대로 에베소 교인들은 전혀 가공이 되지 않은 흙 속에 파묻힌 원석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할례, 영어로 circumcision이죠. 할례라는 측면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깎아지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특히 에베소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단절됐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무시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즉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 또한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는 에베소서 2장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그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르셨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몸 으로 인하여 투박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원석과 같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다른 유대인들과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요약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갈이 아니라, 흔하기 보잘 것 없는 자갈이 아니라, 돌멩이가 아니라 숨겨진 원석과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고로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사는 집 가까운 사거리를 가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 크고 작은 그런 원석을, 그 미네랄 락 같은 거죠. 그걸 가판 데다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나이 드신 분이 계십니다. 아, 누가 돌멩이를 사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남자들 중에 원석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도 그런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정말 그 귀한 모퉁이 돌을 포함하여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다양하게 살아있는 그 원석을 그 자신의 천국이라는 자신의 진열대에 소중히 간직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 그대로 에베소 교인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시점까지는 다 원석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온 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 바울은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투박하고 흙이 묻어 있고 세련되지 않았던 그런 원석과도 같았지만 이제 그들은 잘 가공되고 연마된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빛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기 위한 조건은 바로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빛 가운데 사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원석이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과정만큼 뼈를 깎는 듯한 아픈 것이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었죠. 여러분, 원석을 가공하고 연마하는 과정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고 그리고 불투명한 부분을 일일이 다 깎아낸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할례를, 새롭게 태어나는 할례를 연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할례와 같은 종교적인 표시나 의식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구습을 버리는 것, 즉 옛사람을 버리는 것, 과거의 과감한 단절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환골탈태하고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몇 가지 부분을 요약했는데요.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멀리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빛의 자녀로 사는 법입니다. 목회자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원석과 같은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 온 불순물을 다 제거하여 빛나는 귀한 보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달하고 발광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정말 길고도 그리고 징한 이 코로나 사태를 겪는 우리들에게 빛을 보는 것, 빛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터널 끝에 빛이 있듯이 우리는 하루빨리 빛에 노출되기를 갈망합니다. 환한 빛 가운데서는 방향이 잘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발 딛는 곳이 어디인지 또한 확실합니다. 빛만 있다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히지 않고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리스크가 더 적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일을 다 제때 계획에 맞춰서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쉽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사는 것, 빛 안에서 걷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성가이자 수도사였던 토마스 멀튼. 이 토마스 멀튼은 자신의 그 요한복음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인생은 단순하다. Life is simple. 우리가 사는 세상은 투명한 세상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항상 바라신다.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 사람들이나 자연이나 온갖 사건들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빛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잠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가장 큰 장애물이겠죠. 이 죄라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빛을 다시 보고 빛을 바라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전에 그리고 방금 전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모든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는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과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옛사람 구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님에게 SOS를 보내야 하겠죠.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슬쩍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사기친 경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도둑놈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도둑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비판하였을 때 말라기는 그 백성의 11조 생활을 지적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뭐 11조 생활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 즉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과 신뢰와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돌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인이나 이웃이나 친척과 사이가 틀어졌다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말과 습관과도 담을 쌓을 것을 원하십니다. 뭐 저질된 성적인 그런 농담이나 장남은 잠시 동안 웃길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깎아먹고 우리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탁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칙칙하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원석이 아니라 세련되고 정말 완벽한 결점이 없는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흑암으로부터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없죠. 생명 그 자체는 암흑 속에서 자라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살아 숨쉬고 건강한 생명체가 성장하고 그리고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죄라는 흑암 때문에 다른 이들의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차단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거나 신앙의 도약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성장은 멈추고 우리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놓고 원석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어떤 긍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런 원석인,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암시가 포함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그 사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연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한 후에 뭐 인간은 뭐 다 실수하면서 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단지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나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탈을 쓴 금수 같은 존재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냥 의미 없고 존재감 제로이고 어찌어찌 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두움, 즉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탓하면서 언제까지 핑계가 아닌 핑계를 대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때를 써야 하겠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상 유지는 기독교 신앙과 결코 짝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1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챌린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러 보라,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라는 영어 성경에 나오죠. 이 시험하다라는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도키마조는 분별하다,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어떤 능동적인 의미를 수반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환란에 맞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탐구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4장에 그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그 소들을 시험하러 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시험하다라는 도키마조입니다. 그냥 내가 집에 앉아서 아, 그 소떼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밭에 나가서 그 소떼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실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과 섬세하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연마를 감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시험하다.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투명한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13절 보세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아무런 막힘 없이 걸림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것, 그대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이와 같이 통과하도록 할 때, 우리가 바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 있는 원석을 발견했습니다. 귀한 보석을 발견했는데 그 보석을 이제 가방에다 넣고 계속해서 길을 가던 수도사는 지치고 굶주린 여행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여행자는 그 수도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답니다. 수도사는 그 비상식량을 꺼내기 위해서 가방을 놓고 가방을 열었는데 그 주순 보석이 그 가방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그 여행자는 갑자기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식량이 아닌 그 보석을 좀 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도사는 그 보석을 순순히 그 여행자에게 전해주었고 여행자는 이게 웬 횡재냐 하고 눈이 죽어 반쯤 감겼던 눈이 땡그레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확 빨리 떠났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여행자는 다시 풀이 죽어서 심히 피곤 고단하여서 다시 수도사를 찾아와서 보석을 돌려주면서 이와 같이 간절히 말했답니다. 형제님, 이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이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보석을 저에게 기꺼이 양보해 줄 수 있는 형제님의 그 마음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아와 어두운 습관을 내려놓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베풀 때,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빛, 향기를 뚜렷하게 보고 느끼고 그리고 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에서 깨는 것, 특히 추운 겨울에 따뜻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쉽지 않죠. 깨작거리면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 자녀 보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연마,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지나는 것, 정말 기분 나쁘고 아프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고 선하고 참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즉 우리가 빛을 직시할수록 우리는 더욱 빛나고 소중한 존재로 변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와 사랑과 섬김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게 되는 통로로 역할하기 때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유일한 독생자를 양보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유일해서 절대로 팔 수도 없고 팔아서도 안 되는 아들의 생명값을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요한은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갈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가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가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할까요? 세상인가요? 세상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가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허영심, 이기심,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하나님은 묵묵히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꾸준히 열어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듯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암흑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지라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가 자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답답하고 짜증나고 정말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뭐 빛을 좀 보고자 하더라도 그냥 깜깜하기만 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바울이 말하였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 즉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둡고 전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길을 갈 길을 찾게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나태함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 회개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빛과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자 기초이자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이 성결한 삶을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만남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옵시고 특히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소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어 인내 시간 동안에도 믿음이 꾸준히 자라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10월 첫째 주인데 이 수학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무르익고 그리고 또한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휴가 가신 관계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중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